안녕하십니까. 세 번의 영화 사회 MBC 무비에서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승부를 만나다 스타트라인 MBC 무비 서바이벌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다가갔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H조 경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캐스터 김철민님으로 좋은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시다. 이 소화 진동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하지 MBC 게임스타리그 벌써 이제 구타 MBC 게임스타리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다 결정됐고 이제 남은 자리는 16개 중에 한 자리만 남아있어요. 오늘 그 나머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4명의 선수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예, 다음 달에 시작하는 구타 MBC 게임스타리그 종족 비율이나 팀 비율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새로 쓰이게 될 맵 이 롱지누스와 블리츠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당대 최강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지 그에 앞서 오늘 과연 어떤 선수가 구타 MBC 게임스타리그에 진출하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예, 윤종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첫 경기에서 맞붙습니다. 윤종민 선수는 첫 MBC 게임스타리그에서 같은 팀 선수에게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다소 허무하게 첫 대회를 마무리한 감이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경 선수 요즘 프로토스가 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김태경 선수가 정말 프로토스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또 최근 자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임요한 선수가 신예들의 어떤 기세를 꺾고 차기 MSL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예, 오늘 경기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그 종족간 밸런스를 보면 현재 15명의 자리가 4-5-6입니다. 테란이 4, 프로토스가 5, 저그 6. 이 정도의 비율이면 아주 뭐 바람직하죠. 그렇죠. 네. 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의 종족들이 전부 저그 테란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중에 한 선수는 테란과 저그 프로토스의 비율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 하는 현 상황을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사 박정민 선수와 MBC 스타 리거가 됐죠. 프로토스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최현동 선수가 지금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B조에서는 바로 조용호 선수가 스타 리거가 됐고요. C조에서는 서지훈 선수가 스타 리거. 그리고 D조에서는 이윤열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스타 리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2조에서는 전우정 선수가 지금 현재 송경호 선수를 꺾고 사실은 오늘 후에 스타 리거가 됐고요. F조에서는 박명수 선수가 그리고 2조에서는 박지호 선수가 이번 토요일에 이종훈 선수를 누르고 한승엽 선수를 꺾은 후에 바로 또 프로토스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가장 4단에 나와있죠. 윤종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에 승자가 이명현 선수와 경기를 뜨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대로 저그와 프로토스 테란이 차이 좋게 지금 3명의 선수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서바이벌 2라운드 H조의 첫 번째 경기는 저그의 윤정민 선수와 프로토스의 김태경 선수와 3등 2선승제 경기를 펼칩니다. 아프타리아와 DI 그리고 러시아와 3의 선수고요. 여기서 승자가 바로 이묘한 선수, 황제 이묘한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H조 두 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네, 러시아와 3, DI, 아프타리아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바로 9차 MBC 게임 스타 리그의 16번째 스타 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처음 말하자면 윤종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또 어두운 그림자 속인 PC방 속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예.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윤종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인데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현재 종족별 분포는 그렇습니다만 팀별 분포로 봤을 때 SK텔레콤 T1이 지금 두 명의 선수 온팀의 스타피지가 현재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종민 선수 혹은 이면 선수가 스타리그가 된다면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공동 1위 진출을 가장 많이 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윤종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데리고 있습니다. 자, 첫 단추 일단 잘 끌고 다음 단추인 이묘한이라는 단추를 끌어야 되겠죠. 그 상대는 누가 될지요? 왼쪽에 앉아 있는 선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T1의 윤종민입니다. 윤종민 선수는 프링글스 MBC 게임 스타리그가 생애 첫 빅리그였습니다. 하지만 격이 굉장히 높았죠. 같은 팀의 전성훈 서학순 선수에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첫 MBC 게임 스타리그 조진영 시대부터 김영수 때부터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서름을 겪기 시작하더니 결국 같은 팀 소속의 선수들에게 패배를 했었던 서름을 겪었다면 이번 9차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만천하에 좀 드나드는 그런 뉴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참나 이런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제 계속 이걸 좀 노려볼 만하죠. 네. 김태경 선수는 서바이벌 1라운드 H조에서 홍준영 선수에게 패한 이후 김민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머쥐고 2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뭐 이번 시즌 초 신인왕전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받았지만 김태경 선수는
프로리그의 서팅 플레이 부분에서만 활약 중 개인적 성적이 딱히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근 듀얼처럼부터 예선도 통과했기 때문에 양대 리그가 될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예, 오늘 경기 결과 따라 이후에 김태경 선수의 행보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훈련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윤종민, 김태경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가도 첫 번째 전적을 만나보도록 하죠. 아카디에서 먼저 1세트를 했습니다. 예, 아카디아입니다. 저우와 프로 선수 9대 6으로 지금 스코어가, 잡혀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MBC 스타리그에서 마디언 선수가 강민 선수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어를 짓고 뮤탈트를 쏟는 체제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스파이어가 올라간 이후부터 히드라를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하더니, 앞마당 쪽에다가, 캐런 공사가 완료가 되기 전에 들어가서 강민 선수가 먼저 유닛을 뽑기도 전에 끝낸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타이밍을 노린 그리고 심리전에 기반한 그런 그 성의 공격이 시도될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아카디아에서 김태경 선수가 좀 고전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카디아에서 경기를 잡아야지만 윤종민 선수를 상대로 GI에서 선전을 하면서 2-0 승리 혹은 GI를 넘어서 러시아워3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김태경 선수가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MBC 게임쇼 입장도 두 명의 선수가 진출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경 선수가 출전을 해서 여기고 여기서 이기고 이명환 선수 마저 누르게 된다면 MBC 게임쇼로도 세 명의 스타리그와 상승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윤종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1세트 경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화처럼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하나가 더 감동적인 그걸 하나다. 자,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사고 첫 번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윤종민 선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단은 메이저 리거만 돼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스튼 선수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윤종민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MBC 듀오, 지금 현재 MBC 듀오에서 하동성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자, 리거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팀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현장 아카디아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낙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윤종민 선수를 보겠습니다. 오버로드는 7시 출발, 11시 위치에 있는 윤종민. 5시에는 김태경 선수였습니다. 아카디 5시를 차지했습니다. 김태경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토스가 여기에서 더블헤더스를 기반으로 한 이런 물량전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저들이 일단은 프로토스가 병력을 뽑지 않는 체제로 가지 않는다라는 틈을 노려서 빠른 스포인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놔둔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진 그 넥서스 근처에다가 대비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패턴 변화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프로리그의 그 성적이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4기 MBC 임스타리그 부차 시즌 봐도 이번 스카이프리그 2006 전기리그에서는 강세를 드러낸 팀들이 많아요. 국제스타피즈, SK텔레콤 T1, MBC 게임 T1, KT 베지게 팀계에서 적어도 상위 5개 팀만의 돈 정도의 팀들이 스타리그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틱골과 이네트탑, 유카프에서는 MBC 스타리그의 스타리그를 배출하지 못했고요. 네. 김태경 선수 이 맵에서 대정전, 대윤종민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플레이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네. 분명히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적에게 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더블레서스를 하긴 했는데 뭐 인지역이, 그러니까 입구 지역이 히드라에 밀려서 경기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뮤탈리트스커지 공수에 의해서 앞마당이 경력장에 데미지가 많이 있고 그 이후에 끌려다니다 경기 끝났다거나 그런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다소 좀 이건 좀 너무 방어에 치중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나올랑 말랑 하는 그 정도까지만 그 방어 라인을 충분히 갖춰주면서 예.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정의가 뭘 하더라도 앞마당과 미드라인까지만
소프트가 제 타이밍에 먹으면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김태경 선수 팀 내에서는 물량만 놓고 보자면 박주호 선수보다 위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물량스러운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처음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을 때도 이 네오포르테에서 저그를 상대로 한 더블헥서스 이후의 물량이 정말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예. 바로 그런 그 점을 10분 활용을 해서 일단 앞마당을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정적으로 돌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 지상 유닛 구성을 가지고 윤종민 선수를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좋아하는 것까지 보지 않고 그냥 그런 빠져나가네요. 예. 바로 한 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올라갔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해상이 뭐가 움직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넥서스를 캐논도 하나 소환하지 않고 바로 소환하고 있는 김태경. 아 한시정 앞마당에 해철이 바로 피어드는 것 같아요. 아유 맞네. 여기 와 있네요. 야 뭘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너가 가져가면 나는 하나 더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 하나 더 가져가는 것까지야 뭐. 예, 저그가 퍼포스가 더블 넥서스였을 경우 보여주는 일반적인 플레이인데 그 위치가 지금 색다르죠? 네. 네. 원래 미네랄 지역에 해철이 있었는 게 정석인데, 네, 정석의 네, 범위도 벗어났습니다, 지금. 네, 한순간에 3개스가 됐죠. 아, 이 확장기지, 어차피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 하는 것은 분명하고, 오버로드로 보니까 입구 쪽에다가 포지 건설을 해놓고, 뭐 이래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프로토스가 더블을 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니까 확장을 하는 것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확장을 하기는 하되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기술적인 지역에다가 확장을 하겠다라는 목적 판단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윤종민 선수는 레어 테크3를 네, 빨리 올리면서 뉴탈리스크 동습 스레터리 시장이긴 하지만 뉴탈리스크 동습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확장기로 플레이할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네. 올라가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늦게 올라가는 감이 있거든요. 그냥 원래 빡빡하게 운영하면 마지은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 타이밍 뉴탈리스크 스컷이 이 공습이 가능해요. 네. 근데 대상 플레이가 조금 달라진 감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해가 더. 네, 요 지역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봐도 더 헷갈리죠. 네. 그게 이제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자가 확장기지에 미쳐져 지고 있는 저런 해처리든 아니죠. 자, 프로브가 확인한다. 오히려 김태경 선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프로브가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잡아서 그렇죠. 해처리가 하나 더 있다는 확인. 사실 생각하는 적의 세자보다는 좀 훨씬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공격 패턴이 다양한 공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커세어를 뽑아서 저우의 저우의 본진 쪽으로 가기 위해 한시 지역을 경유한다라면 바로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예. 선수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진짜 작게 잡아도 100만 게임씩 대부분 프로 게이머들은 소화하긴 했습니다만. 알 수 없는 건 끝까지 알 수 없어요. 예. 그 지역의 해처리가 이 타이밍에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저그가 3해처리를 기본으로 선택하는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다른 지역 해처리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그가 드론 정찰했는데 상대방의 본진, 그 테란 본진에 갔어요. 근데 테란 본진에 배럭대로 올라가요. 그것만 딱 보고 이게 8배럭인지 아니면 그냥 9배럭인지 아니면 바로 정상적인 10배럭인지 예측하기 힘든 것과 동의 삽니다. 네. 네. 자, 코어 돌아가면서 스카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 일단은 커세어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로보틱스, 즉 스플래시 프로토스에 대해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김태경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이 스플래시 프로토스에 대한 감각을 또 얼마나 키워왔는지가 일단은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방송상에서는 개인전에서 자신이 저런 식으로 스플래시 프로토스 체제를 선보일 그런 그 시간 자체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자, 한시의 쪽 앞쪽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윤종민 선수 굉장히 부유한 상태예요. 올라가서 봅니다. 올라가서 보지 못하게 바로 방금 쓰러집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히드라 다수를 펼쳐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드랍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 본진에 아주 큰 타격을 날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를 준 플레이오프에서 상대를 하듯이 말이죠. 네. 자, 들어와서 보면 아직은 현실적으로 컷을 확인합니다. 예, 압니다. 예, 이제 당장 할 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김태경 선수 한시정 멀티했네? 빨리 가서 빨리 견제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미네랄 지역까지는 가져가고
네. 미네랄지역 가져가고 대지 지역도 상황이 왔다 하면서 네, 견제를 좀 천천히 할 생각을 하는 게 들어보기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수 선수가 지금 뭐 해철이 4개가 모두 해철이 3개가 모두 확장 지역에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상태이긴 한데 예. 그렇다고 김태균 선수가 서둘러서는 원래 얻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상황상 자 퀸즈랜드 선택하고 있는 윤종민 선수 네. 그리고 해철이 더 부자 되네요. 커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진짜 할 거 없는데 확장 가져가고 네. 플레이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뭐 투로보틱스 짓고 그 다음에 커세어로 공중장악 완벽하게 됐다 싶을 때는 리버로 한번 떠나는 일단 공격으로 커버리는 것은 상당히 예측 범위보다 확장이 한 군데가 더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예. 떠나는 거죠. 네, 바로 네요? 확장 들어가는 선택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예, 네, 예 적절한 시기에 확장이에요. 그리고 예 성적에도 뭐 옮겨놓고 그렇죠 예 상대방에게 공격을 떠나면서 또 바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격까지도 약간 난감하고 뭐 타이밍상으로 좀 약간 어정쩡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바로 확장 범위부터 일단 확보해 놓는 것이 좋거든요. 자 이제 스프레시 프로토스 체제를 붙여나가고 있는 네. 김태경 선수 그리고 윤종민 선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 윤종민 선수 뭐 아까 신중을 듣는 모습이 보였는데 뭐 하이버 업그레이드 이후에 드라마를 눌러줘도 괜찮긴 합니다. 뭐 타이밍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머리 미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하이버 이전에 드라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일단 한시 쪽에 그리고 중앙에서 선물치를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재민 선수가 체제상으로 봤을 때 어허도 높고 돈도 많은데 철이 그냥 포기하나요? 예. 그리고 뭐 유인도 많고 자원도 충족하고 그다음에 멀티도 많기도 하는 모양도 많기도 하지만 이게 일단은 물량이 너무 그 없는 시기가 길다라는 것도 사실상의 약점이네요. 아 현재 그래서 미국 하나 같은 소리였어요. 잡았어요. 자 첫째 날짜 살아남아 있습니다. 해체 게임 빠져나가는 김태경 선수 드라마 업그레이드를 해줄 경우 자연스레 이제 오버로드 끝나고 같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네. 커대에 의한 오버로드 피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분명히 생긴 지역에 김태경 선수가 네. 원하는 타이밍에 확장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견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김태경 선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네. 생각할 만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했을 때 뺏겼어?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만은 딱히 지금 공격할 만한 그 네.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가운데 그레이터 스파이어 네, 투스파이어예요. 투스파이어 이거 공중 유닛이니까 루탈 디바워 스커지로 그냥 상대방의 공중군을 제압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예, 자 그렇죠. 이제는 김태경 선수가 커드와 하나 정도 그 확률이 계속 정타되면서 투스파이어 쓰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스파이어는 투사이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따라가는 기준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예. 다수의 커드와 그 전에 일단은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확보가 되고 또 자신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력 유닛을 보유하기 전에 만약에 김태용 선수가 성축에만 프로브를 먼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와있는 유닛을 활용을 해서 본진 안에 혹은 암만한 속에 떨어져서 태클을 무너뜨리거나 또 해차기를 파괴한다면 예. 확장은 많지만 윤종민 선수가 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유닛이 모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나요? 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점차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체제를 파악만 한다면은 지금 어쨌든 프로포스는 본질 드랍에 대한 위협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익스트라 드랍에 대한 그 위협은 지금 당장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세어를 막 두 분의 이상 운영하면서 여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이버넷에 그거 하나 더 줘야 돼요. 다행이네. 드랍에 대한 대비 진짜 커져 3-4번 누를 생각으로 계속 사이버넷 스코어 돌려주고 그러면 아무리 뭐 이봐요 뮤탈리스 그까지 도합이라고 다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마무리해서 제가 한 개 더 네. 지금 이제 프로보틱스를
뭐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 게스를 세고 있으니까 손을 모으면서 포대어를 모으면서 해포 파이브 체제로 발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 포대어 체제만 유지하는 것보다 그런 그 해포 체제에 어떤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이 이건 좀 아니죠. 에스포 때문에 지금 청년아 에스파이를 안 잡으면 아무도 일해 먹어. 자, 에스파이를 막아낼 것이다. 커져를 가져왔어. 커져가 조사를 해보려다. 안돼요. 예. 거기다가 누가 먹어서 커져가 그대로 힘을 쓰는 것도 모두 하루 선택 받아도 공격에서 공격의 위기로 쓰는 겁니다. 아, 민태경 선수 상황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은정민 선수는 어쨌든 상대방에 하이튼 플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디언 선수로 선발팀 견제하고 커세어가 막 오면은 그거 뒷방으로 때려주고 밑에서 마무리하고 그렇죠. 공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커세어로만은 좀 힘겨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템플러 체제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분명히 또 성악한 리즈 쪽은 공격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못한 선수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윤정민 선수가 많이 앞서가네요. 네. 윤정민 선수는, 더블 랩터스로 시작한 프로토스 상대로 더가 최근 많이 보여주는 플레이는 역시 드랍인데, 예. 네, 드랍 하면서 하이브라는, 예, 공략과 확장을 동시하는 이런 플레이인데, 예. 아, 그걸 포기하고, 드랍을 포기하고, 네, 이렇게. 투파이어 공중군 체제. 네,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스모크 두드리면서 커세어 리버 체제에 대한 해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는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어느 점이 약점인지 확실하게 집어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윤종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준비를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유있게 경기 운영을 잘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제 못 따라가지 않나요? 왼쪽 공격 그죠? 마요 공격이요? 예, 예. 자, 6번 공격 다시 근데 이 지역이 깨져서 그렇죠. 계속 위에 멀쳐 놓습니까? 예. 지금 예. 한국말은 자원 얘기가 아무런 운동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괴수의 뒤로 다 가디언의 정도로 맞출 수 있을까 싶은데요. 가디언은 안 됐습니다 말은. 예, 이렇게 방이요. 이렇게 딱 좀 모자란 감이 있네요. 예, 네. 예. 깨고 그 다음에 뭐 터틀이 남아있다면은 리버 뽑아서 바깥쪽으로 다시 내보내고 예. 그리고 예, 템플러 체제를 어쨌든 지금은 갖춰주는 것이 아칸이라서 서포트를 받아서 아칸 리버 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러 리버 이런 쪽으로 병력 조합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그 투파이어 체제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조합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3시까지 나가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상대방의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한쪽 확장쪽으로 병력을 좀 분산시켜주세요. 만약에 다시 한번 또 한쪽 공략이 되면은 아까 그 공중공간 전체에서 봤었던 이들 인종 선수는 방금 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순식간에도 아이고 아쉬운데요. 비방호가 공중공간 숫자가 공유가 안 됐어요 지금은. 예. 안 됐습니다. 공유가 방향이 됐긴 한다면 공유력 커세어에 의해서 잠시만요. 비방호가 충분한 숫자가 있어야지 이 정도 숫자의 커세어를 제압할 수 있죠. 지금 디방로가 받쳐준 것 동시에 뮤타리스도 서포트를 해줘야 서포트 리버도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디방로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본진의 차림 당하거든요. 요 지역의 처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요 지역 방청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커져가 대규모로 바뀌게 되면 아니, 스포츠는 입장에서는 좀 꼬레를 쓰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유저를 멀티 못하라는 거 아니야? 유저가 어디 갔나요? 디방로가 어디 갔나요? 이거 좀 할 일 다 했지? 아니, 예, 그렇고! 그리고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는 6시 쪽에다가 태농 공차 딱 해가면서 이제 또, 예, 확장 그 시도를 하고 있고 말이죠.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공격, 예, 공격의 성과 이런 데를 따져왔을 때는 김태경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아, 저, 예. 커져 싸우면서 커져가 전혀 기능 쓰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 양호. 양호 잃어버리고 있다, 양호! 그러니까. 양호가 충분히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꺼내려 문게. 와, 이거 많이 흔들리는. 야, 대박! 커세어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충원된 상태에서 살아남았고 이렇게 되면 뮤탄리크 안으로도 상대가 이거 좀 힘들어지죠. 거기서 이렇게 됐나? 예, 이러는 동안에 리버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요 확장 지역을 계속 이런 식으로 순찰을 날려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태근 선수가 한두 개 가량 됐을 때 한 시장 앞마당에서 교전을 펼쳤을 때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 예. 아, 이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윤종인 선수가 충분한 스타일의 추가 병력이 갖춰지지 않은 타이밍에 전투를 펼치면서 흠을 좀 본 감이 있어요. 아니야, 공중대야대, 그러니까 공중군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윤종민 선수가 준비해온 어떤 전략의 테마였는데 공중군전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니까 이거에서 확장이 견제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 예. 일곱 시즌 앞마당과 본진까지 깨진 것이 그래도 그렇게 아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 저분도 무서웠어요. 네, 여기는 히트라 지원이 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는데요, 성확산기지 깨는 것도. 아니, 지금 멀쩡하게 보고 돌아보면 멀쩡하게 짠 되는 것 같아요. 네, 12시 하나밖에는, 윤종민 선수는 12시 하나밖에는 없어요. 아니, 윤종민 선수예요. 예. 좀 먹은 자원에 비해 윤종민 선수가 확실히, 유닛 추가생산을 원활하게 하지는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12시 방향 쪽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반도 대규모 뭐 코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김태경 선수가 들으면 안 들어요. 예, 이걸로 지금 확장한 군대는 반드시 깨줘야지만 김태경 선수가 그 이후에 물량된 상황에서 좀 타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포세어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업그레이드가 잘 갖춰진 예, 공중부를 공유해야 될만합니다. 예, 이기적입니다. 그 커세어 공중군이 완벽하게 당했다면 뭐 다른 체제로도 김태경 선수가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커세어로 공중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또 공중군들이 막아와 그러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예. 지금은 아니야. 도망가야죠. 또 한 번 더 막아 던지는 그런데 열수있어 그거 진짜 그런 던지 또 한 번 더 던지 이거 조리고 그리고 예, 뭐 지금 상황이 이정은 아예 김태경 선수가 너무너무 유리해서 비추가 없는 상황이야. 그건 아닙니다. 아까 너무 유리합니다. 29, 32킬. 자, 몇 킬 등 몇 킬? 29, 32킬. 거부가 공중군을 재정비할 수 있는 상황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적의 특성상 어느 순간 멀티가 확 늘어나 있기 때문에 네. 김태경 선수가 어떤 체계 변화를 통해서 극상성을 가진 다른 유닛들, 뭐, 아칸이나 하이템플로, 예, 상대방의 공중유닛과 극상성 같은 유닛들. 예, 그런 유닛들의 체계변화, 하네요! 그렇죠. 예. 아까 그게, 아, 갖춰지지 않는 한은 윤종민도 그렇게 암울한 거 아니에요? 한 지지역도 다시 돌아가고 있고. 예. 지난번 주전 다시 넘어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자, 이 12시 쪽, 그러니까 한시 앞마당을 거쳐서 12시 쪽으로 들어가는 병력을 한 번 또 막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펼쳐놓은 한시 쪽에 확장기지가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이상호. 예. 자, 이거는 이제, 예, 윤종민 선수의 이 체제에 맞춰서 김태경 선수가 뭔가 체제를 경쟁하고. 아, 100개 들어왔네요. 네, 예, 또 윤종민 선수가 유닛을 다소 보유할 만한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진짜 윤종민 선수 입장에서 까다로운 건 뭐냐? 이게 12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3시역까지는 그래, 원래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시는 그건 안 되는 멀티였거든요? 아, 예, 6시요. 예, 죄송합니다. 6시요. 6시 멀티는 그건 안 되는 거였는데. 멀쩡하게 들어가고 있죠? 네,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확장기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프로토스의 조합이 좋아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12시 쪽으로 들어가던 병력, 프로토스의 병력이 더 활보할 수 없게끔, 디바우로로 제압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신의 여유를 찾으면서 한시 확장기지에서 또, 유닛을 뽑고 있었죠. 아, 또 요런 점들이 가능하네요, 요런 움직임. 아, 그니까, 일단은. 군대 커져, 군대 흥분에서 막, 어느 한 군데는 못 쓸 것 같거든요, 저도 입장에서. 자, 또 디바우로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7시 지역도 다시 한번 또 재건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력들이 조금 모여있습니다. 선수 다수! 예, 이 확장기지. 네, 공중에서 맞습니다. 먼저 선경기요! 예, 이종민 선수. 디바우 한대는 안 됩니다. 한대는 안 됩니다. 다른 데 송성호, 자, 지금 송성호! 예, 송성호 하세요! 있어요, 근데. 근데 상대가 뮤탄스크 조합은 진짜 커세어 입장에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상대 업그레이드가 다른보다 앞서는 상황이라면 더 그래요. 에치스코 9가 되는 순간 뮤탄스크 트리커성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네, 강해지기 때문에 발성을 해요. 상황 전장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제는 김태경 선수는 타이탄 플러가 됐든 아칸이 됐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유닛을 좀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유닛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와중에 업그레이드도 눌러놨습니다만 문제는 준비하는 동안에 네, 윤종민 선수가 자원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뭐 정면으로도 치고 지상으로도 치고 그 다음에 공중 유닛도 부족하지 않은 이런 체제가 된단 말이죠. 야, 윤종민 선수가 시간이 없어요. 확장은 진짜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네, 10시 한 군데 남고 그러니까 뭐 자신의 본진 앞마당과 이네라로 기본으로 먹는다고 치고 네, 10시 한 군데 남고 다 깨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진 안마랑 12시기는 멀티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교전을 펼치면서 공중군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멀티를 알아본 깨닫지만 아까부터 진짜 윤종민 선수는 암울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아, 이제 쫓아오고 있는 김태경 선수 당군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얼마나 더 시작적으로 시즌으로 가야죠. 두사가 쫓아오고 있는 차트 온통의 실수에 젖어있는 커서입니다. 네, 커서가 워낙 많아서 내리게 하는데 하이패스로 네. 빵. 아, 예, 예. 쪼끔을 해놨다면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루카시스 같이 싸우고 있는 주방과 서재의 조합이 아니, 루카시스 조합이! 서재가 해놨다면 지금, 김태경 선수 아직도 다리가 확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닛 조합에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번 공격, 예, 이번 공격으로 한 지점 다 밀고, 아,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 예. 김동민 선수가 일본 국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아, 쉽지 않을 텐데. 멋지게 한번 뒤에 혼났어요. 선수가 다 잡혔고, 길럭과 리버 하이템프로도 모두 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김태경 이만큼의 정력이 안 나오거든요. 캐리어는 선수가 없어요. 아, 이건 캐리어는, 예,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예, 커세오와 이번 조합이, 뭔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시점에 상대방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 태세를 전환하면서 선택한, 예, 말하자면 좀 억제성 그런 그, 아, 유닛 조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종민 선수가 데뷔를 할 수 있죠. 공중군의 업그레이드 잘 해놨고 말이죠. 그렇죠. 예, 한심학생 기지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예, 캐리어가 또 많이 모이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확대시켜 한 군데가 당하게 된다면은, 예, 선수가 힘들어, 많이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이거 조합으로, 예, 김태경 선수가 꽤나 오랫동안 경기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상업이네요. 아, 예, 진짜. 예, 근데 그 커저 리버 운영의 포인트 역시, 제공권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공권이 끝났어요. 예. 이제는 두 번 다시 빼앗아 오기 힘듭니다. 6시쯤 예. 낮에는 치고 있는 것 옆쪽에서는 디바로 쓰여 있고,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제공권을 내줬기 때문에, 하이템프로 다쳐요. 하이템프로 다쳐요, 저기 안에. 이런 상대로 이제 싸우실 것 같거든요? 자, 터져가, 저기, 터져가, 저기 아니고. 터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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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순간에도 거금을 한국 쪽 그리고 일곱 쪽에서 자원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네요. 그렇죠. 예, 프로토스가 지금 비장의 카드로 휘두를 수 있는 뭐 캐리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은 딥파일러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이고 있네요. 일단은 이 뭐 캐리어로 한 순간에 반전을 노려서 실패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가 없게 되는 셈이죠. 공중군 유지를 윤종우 선수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아까 디파일러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디파일러가 분명히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컬트보다 플레이도 제발 모두 휘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시 지역 공략 당하고 난 이후 김태균 선수가 역순으로 한시 지역이 될 때는 7시 지역이 될 텐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공격은 김종민 선수의 개인 능력에 맞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주 보여주죠? 예. 쭉 이동해서, 캐리어를 또 이끌어가고 또 반대하고 여섯 쪽을 지나서 일곱 쪽으로 가는 것을 레퍼스 반대하고 했네요. 예. 일곱 쪽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또 경력을 다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선수께는 루카리스, 주방어, 스펀지, 그리고 스타일러. 네, 이런 유닛 조합을 좀 갖춰줘야죠. 그리고 퀸의 인스네어도 개발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김태경 선수 계속해서 앞에만 쓰리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 자원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6시 예. 자원 없었으면 이만큼의 힘이 발휘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예. 윤정우 선수 빨리 공중군 재정비를 해야 될 텐데요. 공중군 재정비를 하지 못하고 예. 만약에 이 지막에 휘둘리고 캐리어에 일곱 지역 공작당하고 어느샌가 풀쭉쭉 몰래하고 일곱 지역에 새로 교배해놓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역전수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김태훈 선수 입장에서 자 지렛돌 한 차례 찌른 다음에 캐리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겟을 계속 가동 중 그리고 코드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듯이 제공하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한시 쪽으로 질럿을 가지고 찔렀다면은 7시 쪽에 해처리를 깨서 그쪽 확장 지역을 확보를 해놓고 한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그 공중군을 이용하는 이런 플레이가 또 가능했을 텐데. 자, 근데 키그라의 비율이 너무 크거든요? 예. 물론 상대가 잠깐이나마 뭐 질럿 가지고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아카나이트 플러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릇다운 상대입니다. 이거 제대로 떨어집니다. 네. 정말 제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캐리어, 그러니까 스포츠 캐리어 상대로 히드라 정은 딱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웹까지 지금 쓰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건데, 일단은 마법 유닛을 함께 섞어서 히드라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플레이그 뿌리고 다크톰 안에서 이제 뭐, 다크톰 안에서 히드라가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우로 다수 모아서 상대방의 공중 병력에도 밀리지 않는 이런 체제가 되는 것. 그리고 한시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곱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곱시 지역을 공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윤종민 선수는 공격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일곱시 쪽으로 병력을 다 옮겨놔야 돼요. 자, 오고 있는데, 멀리서 치고 있는 것이 캐릭터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윤종민 선수는 상대방의 병력을, 예. 위험하거든요. 커서 캐리어가 계속 모여서 핵을 깨고, 핵을 깨고, 들어 잡고, 이런 식의 정신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네. 자, 위치를, 과연 디바우로가 거기 내려서,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디바우로가, 뭐, 신자라면 계속 뽑을 수 있지만, 디바우로를 손 많이 가는 그런 그림, 가방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유닛이거든요. 자, 웨스프리면서, 야, 죽게. 캠프까지 지금, 정면으로 왔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선수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 대사하고 올라오고 있는 만약에 정렬에서 히드라가 어떻게 그 사이즈 그렇게 히드라를 왔어요. 캡틴 이쪽에 나왔어. 히드라 위에 그래프가 손을 떠듭니다. 자, 이제 히드라 그런 이곳들은 공중군으로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공중군 다시 대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전 나올 수도 있죠. 정말 그렇죠. 자, 다크디플리스는 예. 그리고 아까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면 의적 중량 오는 거 너무 막 그러려고만 하지 말고 윤종민 선수도 드랍 업그레이드를 해 히드라 한 번에 반가량만 컨셉트 본질의 드랍해도 그거 되게 까먹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캐리어가 지금 또 그동안에 쌓인 그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그 공중 비용을 이용을 해서 한시스 그리고 일본식으로 이런 플레이를 김태용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한 번의 공격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네요. 버섯 쪽에 뭔가 든든하네요. 자, 이번에 터지가 나옵니다. 터지가 나오는 건데 한시스 쪽을 노리고 있다고 결정을 시켜야 돼. 이거 하나 잡힙니다. 캐리어가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쌓여가서 한시스 쪽 해처리만 파괴하고 그렇죠. 네. 6동 해처리 파괴하고 7시 쪽 가서 해처리 깨고 이러면 결국 예. 히드라의 비율이 너무 높았던 게 최악인데요, 아무리 해봤지도. 자. 네. 물론, 네. 뭐, 길러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상품을 완전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다 모르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거 계속, 저를 걸면 당하면은, 어느 순간, 아무리 재밌는 놈이 좋은 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확장이 없어지죠. 그 얼굴이 달려있던 순식간 이곳을 딱 깎아가 해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 문을 열고 거기에 맞춰 막고 있는 다수성 하나처리 수수성 공격. 자, 디바오 얼마나 되네요? 디바오 얼마나 되네요? 디바오가 깜짝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나 안 하고 있다. 서정이요. 억지가 서정. 우리 옥체를 받아주기 때문에 디바오가 싸워져 빌어버립니다. 예, 어쨌든 누가 커세하든 무시하더라도 캐리어만 다 잡아내는 그렇죠. 잡아내게 되면은 이상적으로 공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더 이상 공격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예, 캐리어 숫자는 그래서 꽤 줄여졌거든요. 예. 꽤 줄여졌고 이제 중요한 거 김태경 사원이 있나요? 사실 캐리어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까? 아, 이제 거의 없어요. 다 떨어졌다. 역전의 카드 캐리어. 역시 디바오가 말하는 말씀드린 순간 김태경 선수 최지섭 윤종민 선수 김태경 선수의 밀고 당기는 대적적인 경기는 첫 번째 세트 윤종민 선수에게 넘어가면서 이 세트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무엇이 무섭고 보여줬습니다. 앞차 뒷차 예또 PC방으로 가지 않기 위한 두 선수의 몸부림을 보십니다. 예뭐 김태경 선수와 윤종민 선수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간의 조합을 바꿔가는 아주 현란한 테크트리가 돋보이는 그런 경기를 해줬네요. 윤종민 선수가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일단은 그 스파이어 체제에 힘을 많이 주는 이런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유닛이 없었던 시기에 김태경 선수가 공격도 시도를 하고 그리고 커제어로 상대방의 디바우러를 한번 또 제압을 하면서 한시 확장 기지를 뺏으면서 6시까지 돌리는 이런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디바우러에 힘을 쓰지를 못하면서 적에게 모든 확장을 내주고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일단은 템플러를 간략하게만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캐리어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순식간에 나왔던 그 캐리어의 전환을 윤종민 선수가 미리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집중력과 자원력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 두 선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윤종민 선수와 김태균 선수 상대에 맞춰가는 능력이나 유닛 조합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또 유닛 컨트롤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의 서로 상황 판단 미스가 있으면서 진짜 뒤쳐졌다 앞서 나갔다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 윤종민 선수가 확장 위주로 플레이했던 게 김태경 선수에게는 제대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자, 윤종민 선수 자신의 팀원과는 맞붙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마저 이기게 되면 자신의 팀원이 이묘한 선수와 맞붙게 되고요. 두 번째 세트에서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3세트 러시아 3로 가게 됩니다. 3시에 뵙겠습니다.